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특정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그 동작에 적응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다칠까요? 대부분 지지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체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종종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체가 불안정한 상황에 적응되어 있다면 부상 위험은 줄어들게 되겠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트레이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찰력이 낮은 지면에서의 트레이닝.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마찰력은 움직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동일한 자세와 동일한 힘을 주더라도 마찰 개수, 힘의 방향에 따라 퍼포먼스가 달라지게 되죠. 마찰력과 운동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설명해보면, 첫 번째, 움직임이 없는 등척성 운동과 두 번째, 움직임이 있는 등장성 운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등척성 운동에 적용시켜보면, 사람이 지면과 수직으로 서 있거나 바닥을 짚고 있다면 지면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힘의 평형은 0이 될 겁니다. 문제는 지면과 수직이 아닐 때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세타라는 각도만큼 기울어졌을 때 어떻게, 그리고 왜 움직이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면 두 가지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F는 MA,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요. 동일한 힘이 기울어져서 지면에 작용한다면 이 힘은 상하 좌우의 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로로 작용하는 힘은 F 코사인 세타, 가로로 작용하는 힘은 F 사인 세타. 세로로 작용하는 힘은 지면이 움직이지 않으니 무시하고, 가로로 작용하는 힘만 보면 결국 F 사인 세타만큼 옆으로 움직이려는 힘이 발생할 것이고,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되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찰력과 사람의 힘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힘을 줄이고 높이는, 즉 운동 난이도 조절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찰 개수의 변화입니다. 마찰력이 클수록 사람은 적은 힘으로도 버틸 수 있고, 마찰력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마찰력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은 표면의 재질과 습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마찰 개수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사인 값을 바꾸는 방법, 즉 각도에 있습니다. 그래프처럼 각도에 따른 사인 값은 곡선을 그리며 90도에서 가장 커지고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죠. 이제 움직임이 있는 등장성 운동으로 넘어가 봅시다. 등장성 운동에서는 신체나 물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하거나, 움직이는 신체나 물체를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요. 이는 결국 운동량을 변화시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P는 MV라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고, 앞에서 적용한 F는 MA를 대입해 본다면 벡터 P는 FT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위치에서 점프해 1번 위치로 착지한다면 움직이고 있던 속도에 따른 운동량을 변화시켜야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존에 움직이던 운동량을 변화시키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의 운동량이 발생해야 할 텐데, 어떤 종류의 힘으로 이 운동량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마찰 개수와 각도 외에도 두 가지 난이도 조절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변화입니다. 착지 시간을 늘릴수록 난이도는 낮아지고, 착지 시간이 짧을수록 난이도는 높아지며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착지하자마자 다른 방향으로 점프하는 것이 어렵고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이유죠. 두 번째는 속도의 변화입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수록 안전한 정지가 어려워지고, 느리게 움직일수록 정지는 쉬워지죠. 때문에 트레이닝간 다양한 마찰력과 힘의 방향을 조절한다면 더 많은 근육 단위가 동원되고 고유 수용성 감각까지 발달시킬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찰력이 낮은 바닥에서의 맨몸 운동을 하면 난이도가 높아지고
관절 주변 근육의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불균형한 지면에서의 트레이닝. 불균형은 결국 높낮이와 기울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텝박스로 계단처럼 높낮이가 불균형한 지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면이 불균형한 상태에서의 접음 운동은 관절의 안정성, 그리고 고유 수용성 감각, 균형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달시켜 줍니다. 세 번째, 흔들리는 지면에서의 트레이닝. TRX나 폼롤러처럼 흔들리는 지지면은 신체를 불안정하게 하고, 이 조건에서의 트레이닝은 몸을 적응시키고 관절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조건 힘들다고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운동이 반드시 힘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으로 부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